네,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유기신소재파괴공학과 김병효 교수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신 화학공학회에 감사드리며 또한 마지막 발표인데 이 시간까지 남아 계신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Investigation of 3D Fine Structure of Nanoparticles using Cutting Edge Methodology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노입자의 물성은 크기와 매우 큰 관련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퀀텀 다크 같은 경우에나 크기에 따라 그 광학적 성질이 달라지게 되고 전기적인 성질 또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나노입자 같은 경우는 크기가 작아지게 될때 금속성을 잃고 반도체성이 된다라는 이런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나노입자의 크기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이거는 제가 아주 옛날에 했던 일인데 산화철 나노입자 같은 경우도 크기와 관련된 자성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화철 나노입자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산화철 초성자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성이 끌리게 되는데 이 표면에 있는 원자들의 스핀들은 배열되지 못하고 이 디스오더된 스테이트를 가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크기가 작아질 때더 이상 초상자성이 아니라 상자성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응용했던 연구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물질들이 특별히 크기가 3나노미터 이하로 작아졌을 때는 매우 독특한 이런 물성들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이즈 디펜던트한 물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했었던 첫 번째 전략은 무엇이냐면 일단 우리가 아는 물성들을 매우 나노입자의 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균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전략을 취해서 균일하게 만들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개별 나노입자는 모두 다른 크기와 모폴로지를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개별 나노입자의 특성이 다르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노입자의 물성들을 궁극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나노입자의 구조적인 분석들, 개별 나노입자의 크기의 분석들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제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12나노미터 크기로 가져왔는데요. 3나노미터 이하의 크기에 아주 적은 영역의 크기의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그 크기에서는 원자 하나하나의 차이가 매우 큰 물성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방법론들이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특별히 작은 크기의 영역대의 분석들의 툴들은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까지 연구하는 동안에 이 방법론들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특히 질량 분석법과 그리고 전자민감적인 방법으로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액상투과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나노입자의 백금 나노입자의 3차원 구조를 분석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반복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더 말씀을 드리자면 나노입자의 구조, 특별히 3차원적인 나노입자의 구조는 그것의 촉매적인 특징, 케미컬적인 특징과 특별히 물리적인 특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엣지에 있는 원소와 원자와 코너에 있는 원자의 촉매적인 성질은 매우 다릅니다.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표면에 있는 어떤 면이 노출되었느냐에 따라서 이 면에 있는 원자들의 촉매적 성질이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베이스와 같은 것들이 촉매 성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래티스에 걸리는 어떤 스크린의 효과 또한 촉매 성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떤 물질, 특별히 촉매 물질에 있어서 그것의 3차원 구조를 정확하게 원자 단위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나노입자의 실제적인 원자의 3차원 구조가 우리가 결정학에서 배우는 정확하게 오더드된 스트럭처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약간의 어떠한 데비에이션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원적으로
물질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라이오 EM이라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구조생물학에서 매우 널리 알려진 방법이고 2017년 노벨화학상을 탔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단백질 연구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데 단백질을 급속 냉각시킵니다. 그리고 급속 냉각시킨 단백질은 개별 단백질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방향으로 있는 그것들을 TM 이미지를 찍게 되면 그 TM 이미지를 재구성함으로써 원래 단백질 어떤 모양인지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참 유용했던 것이 기존의 단백질 결정학에서 결정이 되지 않는 단백질을 3차원 구조를 얻을 수 있다라는 방법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난임자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방법의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모든 단백질들은 균질하다. 그러니까 모든 단백질은 똑같은 구조를 가진다라는 것인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모든 나노입자는 다 다른 구조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일렉트론 토모그래피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자현미경적인 방법입니다. 전자현미경 내에 다음과 같이 샘플을 넣고 이것을 돌려줍니다. 돌렸을 때약 1도 정도로 돌리면 각각의 다른 방향에서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이미지들을 다시 재구성하게 되면 우리는 원래 어떤 모양의 나노입자 있는지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 또한 여전히 제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백큐 컨디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조에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큰 한계는 무엇이냐면 이 방향으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는 Z 방향으로는 TM 측정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방향으로는 정확한 원자 위치를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공간 해상도가 Z축 방향으로는 매우 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차원 나노 구조를 실제 나노 입자가 있는 환경 안에서 용액상 환경 안에서 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액상 그래핀 안에 나노 입자 액체를 넣고 그 안에 나노 입자를 담자했습니다. 그래핀을 선택한 이유는 전자의 산란을 TM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전자 산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해상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액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노 입자는 브라운 운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유롭게 나노 입자의 대부분의 프로젝션 디렉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액체 안에 있는 나노 입자는 중간에 그림을 보시면 자유롭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회전하면서 TM을 이렇게 찍게 되면 다른 방향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약 수천 장, 만장 가까이 얻고 그것을 재구성함으로써 3차원적인 나노 입자의 원자의 구조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나노입자의 구조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나노입자 개별 나노입자는 다 다른 구조를 가지는데 그 구조들을 다 예측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액상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나노입자를 만들어 보시면 액체 안에서 응용을 하게 되죠. 그 액체 안에서의 나노입자의 구조를 얻을 수가 있었고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스페셜 레졸루션이 매우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총 8개의 백금 나노 입자의 구조를 얻었습니다. 크기는 약 2.2나노미터에서 약 3나노미터 사이였습니다. 매우 해상도가 공간 해상도가 높았습니다. 따라서 픽 포지션을 지정함으로써 우리는 원자 포지션 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중 6개는 싱글 크리스탈이었고 다른 2개는 안에 디스톨션된 타이트랬고 그랜 바운더리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우리 스트레인 또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인은 촉매적 물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디스크립터로서 이걸 통해서 각각 나뉘어져 어느 원자 위치에서 나타나는 촉매적 성질을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겉에 있는 원자뿐만이 아니라 나뉘자 내부의 원자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명확하게 지정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결정학적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네, 100년에 존엑시스에서 바라봤을 때, 110 그리고 111 존엑시스에서 바라봤을 때 각각 특징적인 FCC의 구조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FCC 구조는 아시다시피 ABC 헥사고날 플레인이 ABC, ABC로 스태킹 되어 있는데, 그것 또한 우리가 결정학에서 보던 그림으로서 확인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있는 중심부에 있는 우리 원자들과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FCC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특이할 만한 점은 우리 표면으로 갈수록 그 구조가 조금씩 깨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를 중심에서부터 거리, 즉 표면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중심부에서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가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표면으로 갈수록 표면의 효과로 인하여서 그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분포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은 래티스 파라미터, 원자 사이 거리가 벌크 값보다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래티스 파라미터가 원래 3.92 옹스트롬이 나와야 되는데 3.98 정도로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스테이드로서 분포를 보았을 때그 대부분 붉은색을 보이게 되는데, 붉은색은 텐사일 스트레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일부분에서는 우리 파란색의 컴프레스된, 압축된 이런 스트레인 값까지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인 값을 확인했을 때약 1.5에서 약1.8 정도의 퍼센트의 스트레인 값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기존에 알려져 있던 방법과 반대입니다. 기존에는 메탈의 표면은 기본적으로 텐사일 스트레인이 아니라 컴프레스 스트레인이 걸려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표면의 원자들은 배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력이 더 세집니다. 그런데 저희의 결과는 기존에 알려졌던 것과 반대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게 TM 환경이 아니라 우리 바깥 외부 환경에서도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서 싱크로트론 포항에서 XRD를 찍었을 때, 다음과 같이 실제로 텐사일이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래티스 파라미터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기 위하여서 DFT 계산을 하였는데, 왜 리간드로 PVP가 사용됩니다. 폴리바이닐 피롤 이론이 리간드로 적용이 되게 되는데, PVP가 다음과 같이 바인딩이 되었을 때 특징적인 것이 이 PVP로 인하여서 이 일렉트론 전자 밀도입니다. 전자 밀도가 리치한 부분과 푸한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전자의 밀도가 더 이상 완전히 비편자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부화되었다, 즉 금속 결합이 약화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텐사일 스트레인이 걸리게 되는 것이고, 또한 고분자 리간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리간드가 바인딩된 곳에서는 붉은색의 텐사일 스트레인이 걸리고, 바인딩되지 않는 곳에서는 다음과 같이 컴프레스 스트레인이 걸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우리 스트레인 분석을 다음과 같이 또 개별 원소에서의 스트레인 분석 또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또한 가지는 질량 분석법을 통한 나노입자의 분석이었습니다. TM 분석이 매우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한계는 무엇이냐면, 퀀티테이티브, 즉 정량적인 분석하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8개 입자를 얻어냈다는 것은 매우 생산성이 떨어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정량적으로 나노입자를 분석하기 위하여서 좀 다양한 방법 툴을 생각해 보았는데, 한 가지가 질량 분석법이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극소 나노입자, 매우 작은 나노입자의 분석법들은 분석하는 방법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중 사람들이 시도했던 예는 전자민경과 같은 이런 나노입자를 측정하는 방법에 해상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시도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이 방법의 한계는
결국에 재정적인 거, 돈의 한계들, 그리고 시간의 한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방법은 이 분자를 측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질량 분석 방법을 선택하였고, 질량 분석의 검출 한계를 늘림으로써 우리가 극소 난이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말티토플 질량 분석법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기를 분석해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분석하는 중에 이온화하는 중에 난입자가 깨어지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프트한 이온화 방법인 말디 방법, 그리고 난입자까지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인 토프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기존의 생체 분자를 측정하였던 방법론이었습니다. 이 방법론을 난입자 분석으로 가져와서 응용을 하였습니다. 모델 난입자는 산화철 난입자였고, 작은 크기의 난입자들을 나이트로 안트라센이라는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측정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티토프 픽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노입자는 인오가닉 코어와 오가닉 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량 분석된 질량을 크기로 나누기 위해서는 오가닉 셀과 인오가닉 코어 모두를 고려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TGA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피팅을 함으로써 새로운 공식을 유도해 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고안한 공식은 다음과 같이 공식을 유도하였습니다. 이 공식이 실제로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70개의 다른 배치의 난입자를 합성하고 이 난입자를 이렇게 점을 찍어봤을 때 공식이 맞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의 좀 유용한 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질량 분포를 크기 분포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말티토프로 변환시킨 크기 분포와 TAM으로 약한 800개의 난입자로 찍은 크기 분포가 거의 합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용한 툴을 개발하였다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론을 이용해서 저는 난입자의 성장 과정 스터디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특별히 특별히 질량 분석 방법론의 특징인 분자에서부터 난입자까지 측정할 수 있다는 방법을 이용해서 분자 단위에서부터 난입자 단위까지 특별히 뉴클레이션 스테이지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분석을 해내었습니다. 먼저 프리커서의 스테이지를 다음과 같이 말티토프를 통하여서 기존의 예상과 달리 FE3라는 프리커서 전구체였다라는 것을 먼저 밝혔고요. 그리고 난입자 합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말티토프를 통하여서 분석을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FE3에서 FE4, FE5, FE6가 난입자 성장의 매우 극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존의 뉴클레이션이라는 것은 프리컷에서 갑자기 큰 크기로 성장해야 되는 거죠. 갑자기 약 2나노미터 이상의 크기가 갑자기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FE4, 5, 6이 나오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실제로 질량 분포를 보았을 때 시간에 따라서 이 질량이 선형이 아니라 그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질량 분석의 특징상 익스시츄로 확인한 거였고요. 인시츄로 실시간 분석을 위해서 싹스로 측정을 했을 때 실제로 난입자가 연속적인 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에나멜 분석을 진행하였을 때 우리 난입자가 만들어질 때 알코올에 의해서 에스터 공격을 받아서 칼복실레이트가 공격을 받고 에스터로 되어서 빠져나가게 되고 이것을 ESIMS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에스터가 생겨나는 것을 NMR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에스터가 생성되는 그 양을 보면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터가 생성될 때 이곳이 철 사이트가 액티베이션 사이트가 되어서 이곳으로 마치 고분자가 성장하듯이 철이 하나씩 철 원자가 붙어나가는 방식으로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우리가 알려져 있던 뉴클레이션 그로스 모델은
작은 크기, 프리커서 상태에서 갑자기 큰 크기로 뉴클레이가 핵이 만들어지는데, 저희가 제안한 방식은 특별히 리간드로 강하게 바인딩된 칼복실레이트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네. 결론이고요. 먼저 저희 은사님이신 현택관 선생님과 그리고 포스닥 때 포스닥 지도교수님이었던 박정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미국 포스닥 지도교수인 딜리안 밀라이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미국 때 했던 연구들은 시간 관계상 쉽지는 못했었고요. 그때 함께하였던 우리 조신음 교수님과 호승현 교수님, 이 자리에 앉아계신 두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발표도 안 드렸습니다.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ECTM 분석하실 때 그 PVP로 채팅되어 있잖아요. 그 폴리머인데, 그러니까 그 솔벤트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폴리머 컨포메이션에 따라서 또 왠지 그 폴리머 에너지적으로 다를 것 같고, 그것이 서비스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인스튜하고 이스튜하고 굉장히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떻게? 사실 그게 아주 재밌는 연구가 될 것 같은 게요. 사실 익스시츄로 해서, 그러니까 익스시츄로 해서 팀 분석하는 훨씬 쉽거든요. 물론 3차원적으로 보기는 훨씬 어려워요. 어렵습니다만 2차원적으로 어느 정도 스트레인이 걸리는 건 여부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분석해서 비교하는 것 또한 좋은 후속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그 아주 작은 나노 입자와 사실 벌크 간의 이런 예를 들어서 레티스 컨스턴트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재밌는 기술로 보여주셨는데, 이게 뭐 그 실험을 굉장히 프로덕티브하게 한 게 이제 어렵기는 한데, 혹시 그런 크리티컬한 레디우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이게 바뀌는 그런 것에 대한 뭔가 코멘트를 좀 해주실 수 있는지. 네, 이게 방법론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이거는 조금 더 깊은 내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방법론을 보시면 참 재밌는 것은 3나노미터까지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뭐냐면 전자의 멀티플 스캐터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건 아직 그걸 물리하는 사람들이 개발해야 되는데, 이게 TM을 모델링할때 여기서 전자가 들어와서 사실은 TM이라는 위에 적어서 한 번만 스캐터링이 되는 것까지를 얻어낸 것을 하이레졸루션 TM으로 얻어서 그것을 다시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4나노미터가 넘어가는 순간 이게 두 번 이상 스캐터링 된 전자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근데 그것을 아직은 역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물리하는 쪽에서. 그렇다면 이제 그것이 적용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방법이 아직은 완벽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 계산들이. 그렇다면 사실 이제 그 질문 아주 좋은 질문인데, 문제는 그것을 그냥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의 개발은 제가 원래 10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특히 10나노 이상은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 또한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질문 나온 것처럼 하나는 그 XRD를 찍었을 때는 그 그냥 꺼내놓고 찍으셨을 거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템으로 본 거는 솔루션에서 찍었을 거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텐사이라고 이게 바뀌는 거는 인바이러먼트 때문에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